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중독성 지리는 곡 하나. 이번 시간에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가빈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볼 텐데 이거 굉장히 히트할 예감이 많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요. 이 곡 제목이 AAEA라고 하는 특이한 제목의 곡입니다. 예, 이 곡의 피처링은 원밀과 나인틴어넷이 참여를 했고요. 프로듀싱은 6키가 만들었는데 히트가 예감되냐고 하냐면 이 중독성 있는 훅에 있습니다. 이게 원밀이 이제 그 훅라인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중독성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힙합에서 가장 트렌디한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뭐 물론 다른 드릴 음악들도 있겠지만 강한 그 베이스음이 굉장히 인상적인 라인들이 요즘에는 많이 유행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런 강한 베이스음과 중독적인 훅 가사가 섞이면서 굉장히 재밌는 곡이 탄생을 했어요. 지금부터 가빈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hat's up, 이분 이 두 사람 제가 태극기 팝 검색하다가 유튜브에서 많이 본 분들인데 그죠? 이분들 유명하시지 않나요? 저 오른쪽 분은 몇 번 본 적 있어. 저분이 디자이너 아니에요? 디자이너?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로 알고 있는데. 아, 이 강한 베이스음 너무 좋아. 에이 그니까 저는 이런 곡 있잖아요. 뭔가 특별한 멜로디가 백그라운드에 깔려있지도 않고 그냥 강한 베이스와 드럼 소스로 이루어진 곡이라면 분명히 중독적인 벌스가 있어야 히트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굉장히 중독적이야. 하도 드릴 음악만 듣다 보니까 이런 음악을 오랜만에 들어. 예.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른다. 이게 굉장히 중독적이어가지고 제가 아까 촬영하기 전에도 한 4번은 더 들은 것 같아. 아, 좋아. 저 아줌마를 이제 주인공으로 뭔가 여러가지 코믹한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인가 봐요. 그거 같지 않아요? 약간 뮤직비디오가 그 예전에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쳤던 힙합곡인 그 제이콘의 팁시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아. 제가 유튜브에서 언급할 수 없는 거. 예. 아, 이거 큰일 났다. 나 자꾸 입에 달라붙어서 어떡하지, 이거? 내일도 이럴 것 같은데? 아, 이거 되게 좋은데? 사실, 원밀과 가빈디의 협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난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아, 진짜 원밀의 훅이 거의 다 했다 이 곡은. 6키.
뭐지? 아, 곡 진짜 잘 뽑았다. 이런 곡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멜로디 라인이 없고 그냥 베이스랑 그러니까 킥 앤 스네어 드럼 베이스 라인만 이렇게 강조되는 이런 라인들의 그 곡들 있잖아요. 이런 곡들은 이제 히트를 하려면 저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중독적이고 쩔어주는 벌스, 두 번째가 중독적이고 쩔어주는 훅 파트가 있어야 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곡은 중독적인 요소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 부르게 되잖아요. 뭔가 이런 돈이 되는 훅 라인들을 하나 짜는 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곡은 원밀히 그 중독적인 훅을 굉장히 맛깔나게 살렸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느낌을 재현하기가 힘들지만 외국 같은 데는 보면 하우스 파티라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하우스 파티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막 헤파 음악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뮤직비디오 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이제 제이콘의 팁시 같은 그런 비디오 있잖아요. 그 제이콘의 집 옆집에 사는 아줌마를 상대로 막 벌어지는 일들을 막 코믹하게 다뤄낸 그 하우스 파티 뮤직비디오인데, 약간 이 비디오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리고 중간에 제가 뭐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는 뭔가 그런 것들이 막 보이기도 시작하면서, 뭐 아시죠? 약간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예, 재밌습니다. 사실 이 곡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세 명의 지분이 있다면 원밀의 비중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원밀의 지분이 크고 원밀이 돈이 되는 후파트를 진짜 기깔나게 잘 살렸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사실 이런 곡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나이클럽에서 즐겨야 더 즐거움이 배가 되는 곡인데, 아, 지금 이렇게 집에서밖에 즐길 수가 없다는 게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마음에 드는 힙합곡이 나왔어요. 요즘은 거꾸로 드릴 음악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이런 강한 베이스음이 있는 힙합 음악을 들으면 너무 반갑더라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